안녕하세요. 규모종감 건님이 태일량입니다. 석가부처님은 말법시대에 도솔천의 천주이신 미륵불이 인간으로 내려와 용한학원에 새 세계를 건설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미륵신앙이 발달했던 우리나라 곳곳에 미륵불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도사님들이 상전님 진리를 만나기까지의 다양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구도의 여정. 오늘은 인간으로 오신 미륵불을 만나 신앙에 일심하고 계신 전라남도 나주남내도장 오해순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60년이라는 인생의 한 주기를 살아온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삶은 희비의 쌍곡선을 그린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전반을 남들처럼 결혼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면 후반은 세상의 쓴맛을 맛보며 고뇌의 삶을 산 것인데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저희 가정에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이 말이죠. 당시 남편은 친한 친구가 하는 사업에 명의를 빌려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사업 자금을 몰래 빼돌려 도망치면서 빚을 고스란히 떠안은 것입니다. 그 일로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저는 화병을 얻어 여러 차례 수술을 하며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겨야 했는데요. 그 깊은 시련과 고통을 불교의 가르침에 의지하며 달랬습니다. 그렇게 불교 신앙을 한 지도 어언 20년. 겉으로는 많은 것이 안정된 듯 했지만 마음속은 회한으로 얼룩져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돌린 TV 채널에서 상생방송을 시청하게 된 것인데요. 처음엔 호기심에 보기에 시작했지만 어느덧 저는 방송에 푹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리 역사와 문화의 참모습, 천지가 인간과 만물을 낳고 기르는 우주일련 이야기, 그리고 상제님께서 열어주시는 후천선경 이야기가 참 진리를 찾아왔던 저의 마음에 오롯이 새겨졌기 때문이지요. 사실 저는 예전에 증산도에 대해 많이 들어봤었지만 호감만 있었을 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었어요. 방송을 시청하면서 비로소 증산도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지요. 상제님 진리를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처럼 상생방송을 통해 진리를 만난 분들의 이야기도 무척 흥미로웠고요. 특히 태울주는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는 천지의 조화주문이다. 이번 가을 개벽기에는 태울주를 읽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 말씀에 태울주를 따라 읽었는데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동안 제가 신앙해온 미륵불과 기독교의 하느님 그리고 옥황상제님이 부르는 호칭만 다를 뿐 동일한 한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용한학원에 새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구원의 메시아 미륵불이 이미 인간으로 다녀가셨다는 사실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불교 신앙인들은 미륵불을 만나기 위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벌써 다녀가셨다니 말이죠. 그래서 신앙 상담을 하고 싶어서 시간 날 때 방송국에 전화해보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던 중 한 축제에 참가했다가 상생방송을 홍보하던 증산도 나주남내도장 포정님을 만났습니다. 평소 즐겨보던 상생방송을 홍보하는 모습을 보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생존의 비밀책을 기증받아서 금방 다 읽었습니다. 그 후 상제님과 태모님의 말씀이 담긴 도전을 구입하고 만날 약속도 잡았는데요. 포정님을 만나 상제님 진리에 대해 듣는데 60평생 진리도 모르고 헛살았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자꾸만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도장에서 상제님 진리를 정식으로 공부하면서 이제야 참 진리를 만났다는 생각에 정말 기뻤습니다. 태울주를 읽으며 수행을 할 때는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던지. 마치 조상님께서 자손인 제가 상제님 진리를 만난 것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해원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이제 인종씨를 추리는 후천 가을 운수를 맞아 설령신을 박대하는 자들은 모두 살아남기 어려우리라.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상제님 말씀에 어서 빨리 조상님 천도식을 올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상제님 도문에 입도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이 있는데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상제님과 태모님, 조상님 전에 청수 모시고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려 합니다. 네, 거센 파도는 배를 좌초시키기도 하지만 망망대해를 헤쳐나가기도 하는데요.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해순 도생님처럼 삶을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자양분이 되는 것인데요. 미륵불의 참 진리를 만난 오해순 도생님이 알찬 신앙의 열매를 맺길 바라며 구도의 여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